나름대로 저도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인생 계획표를 이렇게 짜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 인생 계획표에 사막은 사실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또 그냥 조심스럽게 유호진 감독님이 저도 다녀왔어요 라는 얘기에 그렇다면 나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에 사막에 도착을 해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야 이 녀석아 너 여기 지금 왜 있는 거니?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정말 그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야 이건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. 근데 끝없이 펼쳐져 있는 끝이 안 보이는 길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임팩트가 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. 정말 태연이 형이 얘기한 대로 출구 없는 그 사우나를 계속 걷는다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사우나가 내 집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재미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또 느낄 수 있는 어떤 멘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